볼게. 영현이 이거 뭘 사야 되냐 볼게. 만약에 참나비를 준다. 형님 보시면은 자 일단 이게 있어. 패키지에 자 이거거든. 존나 페이백이네. 400다이어 500다이어 주면은 빨간나비 400개 페이백 해주고 100다이어에 무게증가 물량하고 버디계약서 주네. 야옹이지네 야옹이. 데이팅 이거 무슨 사 일단 구매하세요. 자 그럼 900 남았어요. 900 남았어요. 900 900을 어떻게 하면 아이템 살 때가 됐을까. 소음이 날까. 빛나는 여신의 축복 이거 하나 살만해. 어. 이상하죠. 이거 사고 가방 사면 끝이다. 근데 이거 사고 가방 사 그럼 끝. 여신 축복 하나 가방 끝. 인생도 끝. 아니면은 아까 말한 상자 뽑아가지고 접든가 영무기가 뜨든가 아니면 형들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접든가 둘 중 하나는. 어쩌나. 여보세요 저 상자 깡도 안 나빠 보여. 둘 중 하나지 하나지. 형들 얼굴이 누렇게 뜨든가 템이 뜨든가 새로 계정 만들어 주나요. 그건 아닐걸. 점검을 겪었던 계정들만 줄걸 아마. 점검했던 계정들만 아마도. 야 아까 낚시 누구냐. 아 진짜 주네. 바로 주는데. 뭐 버그 있습니다. 예 버그 뭐 있었습니까. 버그 이런 거, 예, 참틀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예, 죄송합니다. 오해했네요. 천나비. 버그 보상에, 뭐, 버그 있었냐? 뭐, 버그 있었어? 문이 있었어? 문이 없었잖아. 문이 있었어? 그래서 그래. 다물어. 천개면 얼마냐면은. 5만원이야 5만원. 무과금애한테 천납이잖아? 끝났어. 자 과금러들 한 1000만원어치 한거야. 무과금한테 천납이면 끝났어. 1000만원 준거야 게임회사에서. 진짜 무과금한테 1000만원짜리야 핵과금러들. 어? 핵과금러들 1000만원짜리야 끝났지. 과금 안할건데 가방 누가 살거야? 경험치 어? 무게증가 물량 누가 줘? 1000만원 버렸어 진짜로. 1000만원치 상자 깡하자 그럼. 근데 빠고 열심히 상자 사. 1000만원치 상자 깡 한 번씩 해. 1000만원이다 생각하고 은열에서 30개 사가지고 은열에서 30개 사가지고 상자 까. 그쪽 하나씩 뜨든가 말든가. 천만원치 사양할게. 사양할게. 노래 소리 커? 아! 아! 무과금 골드 있다. 무과금 골드 있다. 골드. 아 무과금 골드 있다 생각해보니까 노래 소리 지금 좀 줄였어요 절반으로. 골드 있다 골드. 아 이게 또 가로막네. 야 이게 가로막네. 400다야 가로막네. 아 결국 도박으로 시작해. 도박으로 끝나구만. 어떻게 써야 되냐. 일단 이거는 물건 사야 돼. 도르크의 선물은 무조건 사야 돼. 이거는 100% 1% 10만% 물건 사야 돼. 이거는 900다야 남았어. 그러면은 사지 마 이거. 이거 무과금인데 뭐 이런게 버프가 필요하냐. 무과금 시간이 버프지. 시간이 버프. 시간이 버프야 무과금은. 사지 말고 골드 사. 시간이 버프야 진짜. 개사치야 이거는 무과금한테. 시간으로 때워 그냥. 뭔 산발이나 때리고 그치. 시간으로 해. 골드에 골드. 골드 무조건 해야 돼 진짜 이거는.
이제 무조 100만 뿌려야 돼 이거. 300골드 주는데 300골드면 무기 사네. 무기 사네 무기. 정확성 떴지. 그치 무과금은 400이면 그거 무조건 사야지. 그거 사고 골드 도박을 하느냐? 어? 골드 도박을 해서 하느냐? 골드 도박 하느냐? 아 골드 도박이래. 상자 깡을 하느냐? 골드 도박하고 뭐 좀 효율적으로 쓰냐 이건데. 내 생각에는 도박도 안 나빠. 도박에서 무기 3개만 따도 300만원이야 어? 20개 샀어. 1000만원짜리 오늘 상자 깡 많이 하겠네. 무과금한테 1000만원이야 그게 진짜로. 골드 10개는 무조건 사. 그냥 상자 깡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상자 깡 해가지고 무기 두 개만 떠도 200만원인데 안 되네. 이거 은열쇠 사가지고 은열쇠 10개 깎아가지고 무기가 한 두 개 정도만 나와도 개이득이야. 그치 가방 근데 무과금한테 가방 사치야. 가방 사치야. 그냥 벗고 다녀. 항상 비우고 항상 마을하고 가까워지는 습관. 15분마다 20분마다 마을 가는 습관을 길러. 계속 기타 재료 팔아주고 상점에 어? 창고에 해주고 해야지. 가방은 오바고 그 무게 증가 물약은 살만해. 가방은 500원이 너무 비싸. 레알로다가 너무 비싸잖아. 망토 써 그냥 가방 쓰지 말고. 가방 500달러야 너무 비싸. 아 아니다 골드 도박하고 가방 사는 게 낫다. 골드 도박하고 가방 사 그냥. 500달러로 은열쇠 16개 사가지고 뭐 부자 되리란 법도 없고. 1000날개로 무과금 말했잖아. 한번 설명해 줄까? 나에게 1000 나비가 있다면. 자 지금 현재 점검 보상으로 1000 나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무과금분들 특히 고민이 많을 거야. 나에게 1000 나비가 있다면 어떻게 써야지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는 1000 나비로는 자 여기 보시면 패키지로 도르크의 선물 있어요. 이걸 하나 구매해 주시면은 900다이아가 생겨요. 빨간색 말해주고 있잖아. 900다이아가 생겨. 900다이아로 자 재화에서 골드 행운의 골드 상자를 구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투 도우미에서 이거 있네요. 특수에서 배낭을 구매해 주신 방법이 있어. 1위 방법 있고요. 아니면 골드를 사고 전투 도우미에서 빛나는 여신의 축복을 사는 방법도 있고 골드 사고 빛나는 여신의 축복을 사고 도르크의 그 패키지 사고 이게 어디야 이거 사고 도르크의 선물 사고 이 방법 있고 마지막 방법은 도르크의 선물 사고 이건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일단 저거 사고 900다이아로 여기다가 은열쇠 3개 30개 사갖고 인생 박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인생 박아가지고 한 방이야 인생. 근데 여기서 영무기가 한 6개 뜨면은 개싸비득이거든. 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예. 마지막 방법은 뭐 추천은 안 드릴게요. 예. 진짜 게임을 잡든가 아니면 그냥 현들 얼굴이 눈치 뜨든가 아니면 템이 뜨든가 둘 중 하나야. 세 가지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